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한번 얹어보세요. 네. 자,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어보세요. 클러치 떼지 말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클러치 떼면 덜컥거려요. 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눌러보세요. 브레이크만. 속도를 더 줄여보세요. 쭉 계기판도 한번 보세요. 쭉 더 줄여보세요. 20까지 만들어보세요. 유턴입니다. 20까지 만들어보세요. 20까지 만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러고 나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어보세요. 들어야죠. 변수중립이 없죠. 어,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변수가 없으려면 속도를 줄여가지고 클러치 들거나 아니면 클러치 천천히 들거나. 어, 이해되셨나요? 네. 예. 자, 클러치 밟고 앞에서 오지. 근데 다들 이제 클러치를 빨리 떼고 싶어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자꾸 클러치를 떼게 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가자마자. 예. 자, 지금 몇 거, 지금 몇 거진 거죠? 클러치. 예, 그렇죠. 이걸 안 뺐었죠. 예. 그럴 때는 자, 시동 꺼졌을 때 기어부터 빼버리세요. 어차피 뭐 갈 거 아니까. 기어부터 빼고 시동 걸어요.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예, 왼발은 떼고, 왼발은 떼고. 예, 당황하지 말고. 왜 시동 꺼먹으면 당황해요, 다들. 그리고 이제 방금 지금 보면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스 뜨죠? 네. 이거 방금 우리 테스트 연습하려고 아까 30 이상에서 클러치 계속 밟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뜬 거예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아까 기어 변속을 우리가 몇 킬로 이하에서 하라, 저단으로 내려갈 때는, 시프트 다운할 때는 30 이하에서 기어 변속을 하러 가르쳐요. 아. 그래야 이게 안 뜨거든. 아. 아까는 우리 30 이상에서 밟았잖아요, 클러치를. 그래서 30 이상에서 클러치 밟고 30m를 주행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29m까지는 괜찮아요. 자, 1차 먼저 돌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앞으로 살 갑시다. 클러치만 딱, 엑셀 안 밟아도 돼. 다시 클러치 밟고, 빠르다, 클러치 밟아요. 브레이크 써요. 브레이크 써. 브레이크 써. 그래서 클러치 떼지 말고, 다 돌려야 돼. 다 돌려. 다 돌려야 돼. 안 그래도 부딪혀요. 이렇게 클러치 안 때문에 천천히 내려주죠. 풀어야 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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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을 풀으라고. 핸들을 풀으라고. 지금 보면 클러치 자꾸 떼잖아. 동력이 나, 자, 클러치 밟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써보세요. 그리고 브레이크 떼보세요. 브레이크 다시 쓰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이렇게 굴러가죠. 이렇게 핸들을 완전히 푼 다음에 클러치를 들으라고. 자, 중립 넣어보세요. 자, 핸들에 간게 있죠. 아직 내가 안 풀었잖아. 안 풀었는데 클러치를 떼면 차가 동력이 붙죠. 그럼 차가 움직이죠. 그럼 절로 가겠지. 예, 풀고 나서 내가 똑바로 만든 다음에 클러치 들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아까 핸들 들 돌렸다고 들 돌리면 여기 봐가요. 네. 차가 축이 기니까 네. 핸들 무지건 그냥 다 돌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예,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돌면 예, 동력이 끊어졌죠. 네. 동력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자전거로 타지면 페달을 안 돌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속도와 중력과 마찰의 속도가 줄잖아. 네. 주니까 내가 차를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또 올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오셔야 되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올리세요. 끝나는 거 배워야 되니까, 시동까지 끄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완벽하게. 알겠죠? 예, 끝날 때는. 네. 기억하세요. 차에 타면, 뭐뭐 한다고요? 안전벨트. 의자 맞추기. 의자 맞추기. 사이드미러 확인, 그리고 대기하면 됩니다. 다시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대기하면 됩니다. 그럼 감독관이 이름 확인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코스 선택하고, B코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시험 시작이 될까요? 본인이 네, 됩니다 하면 이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감독관이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나왔죠? 네.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와 있죠? 요거 요거예요. 해제시켜주고 자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왼쪽 한번 더 보고 없으면 출발 가세요. 네, 왼쪽 그렇죠. 요 깜빡이 끄고 지금 끄는 거예요. 들어가서 끄는 게 아니라 예. 엑셀 밟고 5m 가면 꺼야 돼요. 엑셀 쭉 밟고 3단 네, 엑셀 쭉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자, B코스는 여기서만 차로 변경하면 돼요.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어요. 네. 깜빡이 조금만 더 천천히 끄세요. 너무 빨리 아, 다 들어오진 않은데 끄면 감점이니까. 네, 네. 다 들어오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끄세요. 네, 속도 올리고 4단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운전 교육 중에 보면 이제 시동을 꺼먹어도
당황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어차피 합격 점수는 몇 점? 80. 70점.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도, 시도한 걸 한번 꺼먹었다고 해서 7점 감점밖에 안 되고, 네. 당황하면 계속 연속으로 꺼먹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완주를 목표로 하시고, 네. 자, 새로 변경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150 넘으면 깜빡이만 켜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바른 지가 이 정도 오면, 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브레이크 누르지 않으면. 자, 32 하니까 클러치 밟고. 스탑. 장회장입니다. 지하 중립. 택시는 왜 저기서 유턴 출발. 지금도 클러치 좀 빨리 뗀 느낌이에요. 예, 빨라요. 느낌. 근데 살짝 다시 눌러주세요. 예. 괜히 시동 꺼지고 골치 아프니까. 자, 왼쪽 차는 보지 마시고, 횡단보 다 지나면 핸들 돌리면서 왼쪽 2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저렇게 포물선 그리듯이 조금씩 돌려요, 이제. 왼쪽 보면서 2차로. 그렇죠. 2차로 보이지? 더 돌려. 더 돌려. 예, 그렇지. 그렇죠. 잘했어요. 알겠죠? 예. 속 돌리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지금도 속도를 안 올린단 말이야. 속도를 쭉 올려봐요. 걱정하지 말고 쭉 올려봐요. 쭉 올리고 기어 바꾸는 거야.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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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러치 밟고 사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3단 될 때도. 알겠죠? 네. 예. 과감하게 밟아주세요. RPM 3000까지는 괜찮아요. 예. 자꾸 2단 넣고 좀 가다가 그냥 넣어버린단 말이야. 밟아주라는 얘기, 엑셀을.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단 넣을 때. 네. 3단 기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고 동력을 많이 주고 기어 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 이상. 붕. 속도 내세요. 5점짜리 과제예요.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자, 요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그냥. 더 안 밟아도 돼요. 0.1초씩만 보세요, 계기판. 2초에 한 번씩.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알겠죠? 요거. 코스 한 번씩 꼭 나옵니다. 네. 차 없을 때 눌러요, 감독관이. 네. 네.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네. 한가한 데서만 감독관이 누르니까. 자, 위에 뭐 전방 보면 빨간불이죠? 내리막이죠? 그럼 바로 브레이크 한 대 놔두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계속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2단으로만 가는 겁니다. 3도 낼 필요 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이 소리 좋아요. 엔진 소리가 이 정도 소리 들리면서 가면은 예, 30이 안 넘습니다. 약간 우 할 정도만. 웅 하면 안 돼요. 예, 소리 좋아요. 엔진 소리가 다르죠, 그죠? 네. 클러치 엑셀을 뗐을 때랑. 지금 같은 경우 발에 엑셀 안 가 있어도 돼요. 클러치만 됐다 밟았다. 예. 지금도 보면 이제 차가 확 나가죠. 네. 이게 확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클러치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조금만 들었다가 밟아주면 돼요. 예. 이렇게 확 나가면 유턴할 때 어렵다고. 근데 동력을 조금만 줬다가 바로 끊어버리라는 얘기. 그래서 타력으로 관성으로만 움직이라는 얘기. 이해되셨죠? 살짝 들었다 다시.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으세요. 그러면 그저 간섭으로 가는 거죠. 네. 예. 부드럽게 멈출 수 있고. 예. 1시에 시험 봐요? 2시간 네. 실습하고 본다 했는데. 아, 그럼 11시부터 보겠구나. 11시. 다시 클러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시 클러치. 예.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부드럽게 조절이 돼요. 예. 예. 기어 안 빼어두면 안 돼요. 예. 3단이에요. 예. 2단 넣고, 2단 넣고, 그래 살짝. 약간 오르막이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경사로 한 5도, 5도 정도. 정회전입니다. 신호 바뀝니다. 정지하세요, 정지. 예. 정지, 가면 안 돼. 아, 예. 정지해야 돼,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살짝. 신호 걸린다, 한 거예요. 자, 보시면 경사로죠, 그죠? 당연히 밀려요. 자,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밀리죠? 네. 그러니까 밀리니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례 기능 하듯이 하면 되겠죠? 아. 장례 기능, 경사로 킨 그거 기억나죠? 네. 예, 그 똑같은 거야. 다를 게 없는 거야. 예. 어떻게 또. 반 클러치 먼저. 클러치 약간 한 5분의 1만 정도 들고. 네. 그럼 차가 약간 이렇게 탁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네. 약간 네. 많이 들면 안 돼요. 네. 약간 가는 느낌 들면,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떼고. 그럼 차가 올라가겠죠. 그때 클러치 다 들면 안 되죠. 자, 2단 넣어보세요. 자, 반클러치 해보세요. 반클러치. 더 들어야지. 그렇죠. 가는 느낌 들잖아. 네. 다시 밟아보세요. 틀리죠? 느낌이? 네.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죠. 들죠? 네, 이제 네. 브레이크 떼보세요. 가죠, 앞으로. 그죠? 네. 맞아요? 네. 승리. 예. 그때 들 때 이제 천천히 들면 돼. 우리 출발하듯이. 알겠죠? 팍 들면 꺼져요. 왜냐면 10km가 안 됐기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아, 예. 경사로 걸리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당황하지 말고. 예. 뒤차 신경 쓰지 말고. 네네. 빨리 출발 안 했다고 감점 먹은 거 없으니까. 예. 경사로. 보이기에 딱, 오르막이네? 그럼 반 클러치 5분의 1 또는 5분의 2 정도 들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천천히, 그죠? 알겠나요? 네네. 그러면 뒤로 밀리지도 않고, 시동도 안 꺼져요. 계속 오르막에서 꺼먹어가지고 그래서 당황하는 거지. 경사람만 딱 오르막만 걸리면 당황해버린다. 당할 필요 없거든. 내가 배운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되거든. 자, 기어 넣고 반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이제 가자.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럼 뒤로 안 밀리죠? 조금만 더 갑시다. 그렇지. 클러치 밟으면 되니까. 그렇지.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씩 들어요. 예, 그렇지. 알겠죠? 네. 이제 다 들고 엑셀 밟고 이제 동력이 다 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는 다 들어도 돼.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에 좀 더 속도를 올릴게요. 제가 기어 바꾸지 마세요. 내가 이때 기어 바꾸세요 하면 그때 바꾸세요. 네. 예, 자꾸 빨리 바꾸는 것 같아. 예. 차단 될 필요 없고요. 약 300m 앞. 차로 변경 없어요. 좌회전입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이 돼요. 150 나오면 깜빡이 만키세요. 여기도 오르막이죠, 보면? 네. 예, 당연히 반클러치 해야 되겠죠? 네. 예. 좌측과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여기는 오르막이 우리 학원처럼 똑같이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신형차는 경사로 밀린 방식에서 작동하겠죠? 네. 예, 그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지. 중립. 자, 여기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앞에 거리가 있으니까 반 클러치.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올라가죠. 이렇게 안 밀리고. 그렇네. 다시 클러치 밟고. 근데 중립. 근데 시험차는 경사로 밀린 방식 때문에 2초 동안 안 간다 그랬죠. 네네. 그걸 기다려주라. 여기가 좀 높다고. 뒤에는 작동 안 하고.
여기는 작동을 한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하고 저기서 할 때, 저쪽으로 갈 때, 거기가 언덕이 제일 높아요, 두 개가. 그 두 개 말고는 경사로 방지장치가 작동을 안 해요. 네. 여기서 이제 방클러치도 그렇지. 떼면 잠깐 그렇죠. 멈춰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2초 동안. 네, 그때 당황하고 왜 안 가지 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들더라도 천천히 들어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방클러치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전체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다 들어도 돼 이제. 엑셀 밟고 붕 밟아봐. 붕 더 3단 이때 3단 바꾸는 거야. 엑셀 밟고 그래 힘이 남아 있잖아. 정의전입니다. 예. 알겠죠? 예. 정지 급 그렇지 잘했어요 중립. 정지 할 수 있잖아 그죠? 정지 할 수 있는 건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멈출 수 있는 건 멈춰야 돼. 무조건 여기서 네. 멈춰도 실격이 안 돼요. 이건 감점이죠. 꼬리물 기반 7점 감점인데 방 같은 멈출 수 있는 거야. 조금 늦었어요. 브레이크가 좀 늦었는데 멈출 수 있는 거였다고. 항상 여기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네. 저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죠. 네. 그죠? 보통 저쪽에 직진 들어오면 저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갈 때 엑셀 밟고 쭉 초록불이라고 무조건 달리려고 하지 말고 앞차들이 느리면 네. 느리면 지금 느렸죠. 별로 빠른 속도 네. 아니죠. 좌회전하니까 횡단보도를 보세요. 빨간불이면 주의해야 돼. 주의하고 있어요. 예, 특히 저 빨간불이 여기서 초록불이었는데 저게 빨간불이 방금 여기서 바뀌어 있으면 안 바뀌는데 네. 저 뒤에 있었죠. 네. 뒤에서 전방 한 30m에서 저게 빨간불이 보였거든. 그럼 가면서 바뀔 확률이 크죠. 그러면 약간 주의를 하는 거야. 주의하고 있다. 예, 그래서 멈출 수 있으면 멈추라는 얘기. 못 멈춤. 만약에 여기서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정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럼 빨리 통과하는 거야. 그럼 빨리 통과. 예, 왜냐면 정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갈 때는 정선이 보였거든. 네. 보이는데 중앙색 들어왔잖아요. 그럼 멈춰야지. 그럼 멈춰야 예. 예. 정선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한 요 정도 있었다고,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대충 한 10m라고. 요 정도 있으면. 예, 그럼 그 정도 멈출 수 있다고. 자, 여기도 오르막이죠.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경사로 밀림방체가 작동 안 해요. 네.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팔도가 안 돼. 그러면 그렇지만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유조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3차로 저 레미콘 가는 쪽으로 가면 돼요. 네. 이쪽 신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호예요. 시험보다 빵거리는 거에 당황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자, 기어 놓고 방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만 떼세요. 브레이크. 네, 그렇지 잘했어요. 엑셀 살짝 밟고 오른쪽 3차로 보이죠. 얼로 끝으로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속 돌려요. 고가차도 속도 돌려 3단 우웅하죠. 이때 3단 넣는 거야. 그럼 부드럽게 예, 기어가 들어가는 거야. 또 붕 속도 올리는 거야. 앞에 전방이 좀 막히네요. 천천히 뭐 4단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엑셀은 밟아도 돼. 앞에 전방 막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4단 안 넣어도 되는 거야. 상황에 맞게 넣으시라는 얘기. 뻥 뚫렸으면 넣는 거고. 속도 올리고 자 4단 넣고 아니 안 넣어도 되겠다. 앞에 막히죠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좀 막히네 차가.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 따라가지 마시고 우린 직진. 네. 여기서부터는 D랑 B랑 길이 같아요. 네. 이로 그대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 고속도로 가는 길.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150m 앞. 좌측간 밝히고 바로 브레이크. 바로 브레이크에 엑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멈춰있죠? 엑셀러 안 가도 차 굴러가요. 네. 우리 장례 기능 때 1단 넣고 쭉 굴러간 거 기억나죠? 네. 그 4단도 돼, 그게. 네. 기어 2단. 다시 엑셀 차에 들어가요. 좌회전입니다. 네, 브레이크 신호 바뀌었어요. 클러치 밟고. 자 우리 장례 기능에서 1단 넣고 네. 아무것도 안 밟으면 차 쭉 간 거 기억나죠? 네, 네. 그게 크리프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2단도 되고 2단도 3단도 되고
4단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 멀리서 내가 차가 막혀있죠. 네.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근데 본인은 저까지 못 갈까봐 엑셀로 가있었죠, 발이. 네, 네. 그 브레이크 살짝 그냥 얹어놔. 얹어놔도 24km로 쭉 가요. 아. 이해됐어요? 여기서 24km죠. 여기서 네. 브레이크를 눌러버리면 시동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진다. 아. 거기서 누르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24km니까 전방 한 20m 남겨놓고는 클러치 밟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로 24km 왔던 그 속도만 가지고 30m를 땡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본인이 이게 꺼질까봐 앞에까지 못 갈까봐 이게 간단 네. 말이야.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바로. 왜냐하면 자전거는 안 가는데 네. 얘는 엔진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모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부하측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알았죠? 예. 특히 이럴 때 멈췄다 갈 때 조심해야 돼. 이때 많이 꺼먹어요. 빨리 안 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클러치를 빨리 들어버리거든. 예, 그 신경 쓰면 안 돼. 그 신경은 꺼지는 거야. 아, 알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점 없으니까. 네, 네. 본인은 카레이서가 아니야. 초보야, 그죠? 네. 우리 초보들한테 운전면허증 주는 거예요. 네. 카레이서한테 운전면허증 안 줘. 초보분들한테 예, 카레이서분들은 라이센스 받아야지. 우리는 초보, 준법 준수를 지키고, 그죠? 네. 양보와 배려 운전을 하고 법을 지키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운전하면 면허증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니까. 예. 자, 돌면서 오른쪽부터 4차로 네. 핸들은 90도에서 조금 더 가거나 들 가거나.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이 정도면. 예. 횡단보도 안 보이면 조금씩 돌리시키기 시작하고 왼쪽에 4차로 가든지 보세요. 그걸로 차를 넣으면 돼요. 예. A코스 올 때는 모의고사 한번 해볼게요. 자, 끼워놓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엑셀 살짝 밟고 자 유도선 따라 조금씩 돌립니다. 돌려요. 조금 더 돌려. 좀 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그만 예, 그만 돌려줘. 그리고 이렇게 그죠? 아, 90도 그죠? 예. 자 90도면 된다 그랬죠? 딱 90도죠? 그죠? 네. 예. 속도 쭉 올려. 기어 넣지 말고 아직 제한속도 60km 이제 3단 이렇게 하겠죠. 속도 올린 다음에 기어를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또 훨씬 더 부드럽다. 우회전입니다. 150m 나오면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바로 얹어 놓으세요. 150 나오면 약 150m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바로 얹으세요. 천천히 가도 돼. 급할 거 없어요.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꾸세요.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엑셀 살. 이것도 팍 들었죠? 아, 부드럽게 들어냈죠, 그죠? 팍 들으면 충격 나요. 저 단 바꿨을 때는. 열었죠. 돌리고. 자, 보시면 빨간 불이죠? 클러치 밟고 앞에 정지. 넘어가면 노란색 넘어가면 여기서 정지, 스탑. 전지 중립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빨간 할 때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자, 사람 있죠. 그러니까 네. 못 가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깜빡깜빡 할 때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횡단보도 지나면서 자, 이 정도 하면서 자 이제 왼쪽 보세요. 없죠? 네. 살짝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뒤차 아니야. 뒤차는 내 뒤에 있던 차잖아. 옆에 차가 아니잖아. 그죠? 예, 본인이 더 빨랐는데 왜 뒤차 탔어요? 자, 깜빡이 끄시고. 그리고 잘 생각해 봅시다. 자, 3단 넣어보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방금 우리가 왼쪽으로 들어갔죠? 네. 점선을 물었단 말이야. 네. 그 점선을 문 상태에서 지나 들어올 수 있는 차 없어요. 아, 그죠? 물면 제가 무조건. 그렇죠. 왜냐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네, 네. 예, 부딪히는데. 맞네요. 점선만 물어도. 그죠?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해요. 여기, 뒤차 겁내서 다시 들어오다가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면 오토바이 쳐버린다. 아유. 그죠? 네. 자.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차가 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 점선을 저기 도로 있죠? 도로폭. 네. 도로폭을 한 10분의 1을 물었다 쳐볼게요. 네. 이 차 못 지나가. 사고 나요. 들어왔잖아, 벌써. 근데 뒤차,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뒤에서 오고 있는 차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차 때문에 다시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해요. 저 더 올려. 네, 더 올려서 우웅 할 때 바꾸시면 돼요. 이 속도에서 4단을 넣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앞차 우회전하는 차 있으세요.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떼고 3단 갑시다. 예. 앞에 우회전 차들 있고. 예. 엔진이 점점 시끄러지는 게 느껴지죠, 그죠? 네, 네. 어. 여기서 더 시끄러지면 넣는 거예요, 이제. 앞에 전방 상황을 보고. 자, 이때 넣는 거예요. 자, 우회하죠. 앞엔 잘 가죠? 그럼 잘 안 넣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예.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다시 떼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전방에 신호등 보여요? 네. 빨간불이죠? 그럼 브레이크 발언좀 보세요. 예, 계속 가는 거야. 예. 어차피 못 가니까, 그죠? 힘만 네. 빼고 누르면 안 돼요. 예. 계속 가죠, 그죠? 이제 클러치 들어가는 거야. 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저쪽에서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 네. 자, 이게 도로가 직진 도로에서, 그죠? 옆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할 때 오른쪽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봐야죠. 봐야 되죠. 왜 봐야 되죠? 오토바이. 그렇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정답. 예. 속도 걸리고. 지금 오른쪽 볼 필요 없고요. 네. 꺾을 때, 꺾기 3초 전에 보시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이제 딱 보고, 어쩌? 네, 그런 거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봐주는 거, 우측 안전 미약이 하면 안 돼요. 사람 없죠? 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왼쪽 보고, 차 없죠? 앞에 보고, 빨리 보세요. 네, 빨리 보는 거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오는 차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바로. 없네, 바로 앞에 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뭐 나오면 놓친단 말이에요. 약 300m 앞. 시험을 다시 출발. 아니, 2단. 예, 맞아요. 2단이었는데, 예, 아, 혹시, 아, 예, 예, 2단이었는데, 잘했어요. 혹시 모르면, 예. 그렇게 뺐다 넣는 거야. 예, 감자 안 먹으니까. 예, 네. 예, 본인이 혹시 4단일까봐 한 거잖아. 예. 그렇지, 그건 좋은 거야. 예, 알겠죠? 네. 예. 혹시 모르면, 그래, 뺐다 넣으세요. 괜찮으니까. 괜히 4단이었다가 시동 꺼지는 거잖아. 그죠? 네. 예, 잘했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말고 노란색 밟으면 안 되니까 시험을 종료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갈 때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 보지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 보고 그렇죠 앞에 보고 이제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32하니까 저 앞에까지 가세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꺾었다. 이게 사선으로 안 들어오고 많이 꺾어버려. 정지 네, 기아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예. 이거 올릴 때 좀 더 세게 올려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시동 끄고. 아, 시동 끄는 거예요. 깜빡 안 꺼요. 예. 예. 아, 깜빡이 맞네. 예, 예. 요거를, 키를, 네. 이렇게 눌러서 돌려보세요. 눌러서. 더 들어갈 거예요. 어, 그래. 돌려보세요. 그렇지. 그거까지 꺼주면 돼요. 완전히. 아. 완전히 끄라는 얘기예요. 됐죠? 아. 예. 잘했어요. 요거만 탁 하면, 요거만 탁 하면, 완전히 락까지 안 꺼지거든. 여기 스위치, 이게, ACC거든요? 네. ACC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락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 예.